상차려 준다고 했으니까 기분 좋잖아. 그리고 새 옷 바꿔준대. 옷이 막 낡았는데 옷도 바꿔준다 그러고 먹을 것도 챙겨준다 그러고 신발도 바꿔준대. 옆집 귀신한테도 오라 그러고 앞집 귀신한테도 오라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 귀신이 쉽게 얘기하면은 잔치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꿈에 나타난 거야 귀신이. 인연아 왜 안 해서 그런 거야 꿈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기한 얘기 해주신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도 얘기해. 뭐든지 간 귀신이 먼저 듣는다고. 들어봤어요. 만약에 대표가 나한테 군의를 잡아놨어. 오늘이 만약에 월요일인데 수요일 할 거야. 그러면 누가 먼저 듣냐? 귀신이 먼저 듣고 아싸 신나는 거야. 나 상처를 준대. 그래서 귀신이 먼저 움직이고 발동을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일 잡아놓고 일 깨지면 서로 아프다. 손님들도 그래요. 일을 잡았는데 일을 깨면은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먼저 들으면은 우리가 직위를 먼저 받잖아요. 그 집 조상 직위를 받는 거죠. 왜냐면 귀신이 발동을 하니까. 와가지고 나 이거 좋아했어. 이거 사달라고도 해요. 장 볼 때 원래 보던 것만 아니고 꼭 아 이건 이 집 조상 좋아했던 거구나 하고 막 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처럼 귀신이 먼저 들어요. 상차려 준다고 했으니까 기분 좋잖아. 그리고 새 옷 바꿔준대. 옷이 막 낡았는데 옷도 바꿔준다 그러고 먹을 것도 챙겨준다 그러고 신발도 바꿔준대.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 자랑이잖아. 우리 자손이 나 상차려 준대. 그러니까는 옆집 귀신한테도 오라 그러고 앞집 귀신한테도 오라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 귀신이 쉽게 얘기하면은 잔치니까. 그것처럼 귀신이 우리가 먼저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손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조상굿이 됐든 뭐 진우기가 됐든 재수굿이 됐든 이렇게 일을 잡아놓고 해줘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란 게 변사가 생겨서 아유 그냥 다음에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안 해야지 마음 먹은 줄 모르잖아. 근데 내가 갈 때 그래요. 손님 뭐 상담하면서 너 이제 일한다고 일 잡아놨으니 그 귀신이 꿈에 나온다 내가 그래요. 그러면 웃는 분들도 있고 왜 나와요 무섭다는 분들도 있어. 그럼 내가 왜 내가 얘기했잖아 귀신이 먼저 들어. 네가 상처를 준다고 해서 일 끝나고 고맙다 나타난 귀신이 있고 미리 고마워 라고 나타나는 귀신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것도 그 집에 따라서. 내가 그랬어요. 최근에 이제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귀 꿈에 나올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막 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이제 만약에 할머니라 표현을 할게요.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인연아 왜 안 해줘 그런 거야 꿈에. 그랬더니 얼마나 놀래. 근데 아 안 해줄 거야 다음에 해드릴게요. 나 안 해줄 거야. 난 내 것만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안 해줄 거야 그랬더니 막 짱욕을 하는 거야 귀신이 꿈에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걸 했대요. 아 왜 나한테 그러냐 식구들도 많은데 다른 식구들한테 해달라고 해라 나도 힘들다 확 싸우대 꿈에서. 귀신이랑 티키테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는 전화할지 몰랐지 날짜만 변경되는 줄 알고 했더니 그러길래 괜찮아 근데 꿈에 귀신 안 나왔을 때 그래서 꿈에 귀신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반항을 했는데 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겨라고 했어요. 꿈에 귀신 내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도 나을 수 있다. 근데 네가 이겨라. 왜냐? 네 입으로 한다고 뱉었는데 또 안 한다고 속으로 그렇게 했으니까는 뭐야? 누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견뎌야 되는 거다. 이겨내라. 참 못 이기겠으면은 해주던가. 내가 그러고 웃어 넘겼거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야. 너무 힘들면 제가 지금 이러니 꿈에 또 나오면은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라고 화내지 말라라고 꿈에서 좀 빌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될까요 그러길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다음에 해준다고 열심히 꿈에서 미안하다고 해 할미한테 그러면 되지 뭐 그래도 자손인데 할머니가 뭐 죽이겠어? 맞잖아 죽이겠어? 내가 막 그랬더니 엄청 웃었어요. 그런 경우 근데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안 해주면은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든 거 입에서 뱉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은 어길 수 있어요. 귀신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할게요 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무조건 할게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힘든데 충동적으로 만약에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일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달라지니까는 제가 그래요.
함부로 입으로 내뱉지 말고 해드릴게요 해줄게요 라는 말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꼭 지금이 아니라 네가 돈으로 벌어서 1년이 됐든 2년 3년이 됐든 그 안에 조금 조금씩 벌어서 이때 해준다고 하면 되지. 제가 1년 안에 꼭 해줄게요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귀신이 먼저 듣는다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좀 손님들한테 그래요. 조금 차라리 기약을 두지 말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해라. 내가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나오면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 잘 되게끔 돈 빨리 벌어주면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해줄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그래요. 그런 약속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 너 빨리 내가 해줄게. 너 돈 빨리 벌게 내가 더 빨리 움직여줄게. 그러면은 상도 어때요? 3년 안에 받아먹고 1년 안에 받아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요만한 상이 이만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꿈에서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하거든요. 좀 웃기잖아.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 딜을 해라 꿈속에서. 맞잖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벌어지면 더 빨리 해드냐 그렇게 약속을 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해주면서 내가 웃어. 웃기잖아. 근데 나도 꿈속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요. 대표님도 그렇게 해봐 꿈에 나타나면. 그러면 재밌을 거야 되게.